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바위계 웅덩이로 갈게요. 요들이 이번 판에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판도라 아이템 먹고 일단 제가 해볼 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이거 상점에서 요들 안 나와서 다행이다. 오케이. 일단은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볼까요? 무대랑 복궁 하나 가고 갑옷이랑 쌈이라 팔아야 되네. 이겨가지고 20원 이자 받을라 했는데 졌네요. 20원 이자 받겠습니다. 바위계 웅동이라 그래도 돈이 되게 많다. 이게 부유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쌈이라 말고 이쪽 도전자로 가자. 건물 쪽에 탱템도 하나 만들어주고 요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인수 하나 가지고 뭐 딜템은 거의 끝났네요. 벌써 제가 갈라고 하는 게 그 아펠리우스 덱인데 지금 굉장히 추천하는 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펠리우스 덱 가는 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특패 전설로 골라가지고 판도라 아이템 먹고 시작하면은 원하는 아이템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추천하는 덱입니다. 보통 이제 구인수는 필수템이고 나머지 두 개는 뭐 템 대충 되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구인수랑 그냥 무대랑 거학 요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케이 30원 이자까지 받네. 2연승에다가 30원 이자까지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3 아이오니아 받아주고 아 워위기성 이거 너무 크다. 연운도 구원 만들게 킵해놓자 그냥. 아 용발톱 나이스. 구원까지 하나만 가면 될 것 같고 호위임무 이런 것도 있네. 이 호수아비가 살을 때마다 3골드씩 준다고? 아니 별의별 그게 다 있네. 완품 아이템 완품 제로템 5골드 이거 괜찮은데? 다른 태생은 아니고 도장을 한 애가 공속. 아 이거 그냥 완품 아이템 제로 아이템으로 갑시다. 이거 어차피 제가 굴릴 수 있잖아요. 판도라 있어가지고 이걸로 갈게요 그냥. 심장이 나왔네. 굴릴게요. 어 구원 나이스. 심장 굴리도록 하고 레벨업 치고 이러면은 저거 아이오니아를 빼고 프렐류드로 받아주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프렐류드가 반각 마반각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프렐류드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펠리오스 나왔는데 바로 갈아탈게요. 아니 아펠리오스가 나와버렸네? 나이스. 어 좋다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조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아이오니아라도 받아줘야겠다. 얘 잠깐 이쪽으로 좀 가다가 덱을 좀 틀을게요. 어 아펠리오스 페어 먹을까 그냥?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지크 그냥 써도 되는데? 뒷라인 이거 얘한테 공속 늘려주게 지크나 하나 주겠습니다. 아펠리오스한테 레벨업이 되나? 되네. 아 근데 올릴 게 없어요 지금. 앞라인 하나 가자. 앞라인 이거 기원 잡아도 되긴 하는데 앞라인이 지금 제가 아예 없어가지고 뭐라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앞라인에. 아 뭐야 전령이 벌써 완성됐네 여기는. 야 첫 그거 특성의 고서 첫 번째 걸로 공호를 바로 뽑아버리네. 여기는 운이 좋네요. 일단은 제가 연승이 끊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기는 했지만 408박중 됐는데 요렇게 갈게요. 어 애쉬이성 나이스. 럭스가 되게 계속 나온다 근데. 이제 뭐 도장 같은 거나 보고 우르고트한테 도장 같은 거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템은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지크 하나 더 만들라고 이렇게 나오네. 지크를 하나 더 가? 아 근데 곡궁 거학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레벨업 안 누를게요. 혹시 이제 마지막 증강체로 레벨업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벨업 안 누르고 참겠습니다. 잠깐만 한 턴만 참자. 아휴 지크 그냥 하나 더 올려 그냥. 지크 하나 더? 3지크? 어? 이게 저번에는 버그 있었어가지고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팔렘리를 치면 9렙 상점이라는 건데 이게. 아니야 나 3지크 갈래. 난 3지크 가야겠어. 3지크 가겠습니다. 아이 거학이 안 뜬다 근데 계속. 8레벨 찍고 거학이 안 뜨네. 자 일단 3지크까지 줬어요. 아무튼 3등이고 여기도 전령이네. 일단은 여기도 공허 상징 있냐? 여기는 공허 상징이 있진 않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은 바로는 안 돼요.
905 아니 805는 안 됩니다. 바로는 안 나올 예정이고 여기는 그래도 세네. 제가 약한 거예요 지금 사실. 네, 립산드라 이렐리아 붙었고 쉔 하나 넣어야 돼. 쉔 하나 넣어주고 세주아니 하나 없나? 세주아니 일단 요렇게 가고 탱템을 쉔한테 넣어줍시다. 쉔한테 탱템 넣어주고 갈게요. 그리고 저기 그 누구니 저거 진 자리에 일단은 우르고 들어갈 예정이고 제드 자리에 세주아니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우 센거 봐 여기. 궁어를 연승시켜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근데 제가 안 붙고 있어가지고 유닛이. 와 거하기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초밥집에서 이걸 만들어 오네. 어이가 없네 진짜. 우르곤 나왔고 야 그 세주아니 좀 그렇지 나왔다. 딱 알맞은 타이밍에 딱 이게 이제 그 조합의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약간 조합의 완성본 탈랩 조합으로 요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조합은 이렇게 앞에 리성 나이스. 아무튼 이제 앞에 리성에다가 3지크까지 들어간 아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격력 아니 공속 2.0대고 8레벨에서 일단 세주아니랑 쉔 이성작 보고 나면은 9레벨에 볼 수 있으면 9레벨 가서 뭐 사이언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여기서 타코 3성작이나 보고 끝내는 게 9레벨 가도 딱히 조합이 세질 거는 없어가지고 9레벨을 간다고 딱히 세지는 조합이 아니라서 이게. 근데 좋은 점이 보시면은 5코 유닛이 하나도 없어요. 5코 유닛이 없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조합에다가 상징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조합을 안 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심지어 세. 조합을 안 타고 만들 수 있는데 심지어 강해요. 백파워가 아펠리우스가 진짜 세거든요. 백발백중으로 딥라인을 끊을 수도 있는 이제 효과도 있어가지고 백발백중이 상대 딥라인도 녹여버리기도 좋고 프렐류드로 반깍마반깍도 있어요. 시너지가 시너지 자체에. 그래서 라위나 스태틱 같은 걸 안 가도 되고 너무 지금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라서 되게 시즌 초에 굉장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거결 피바라기 우르곳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이 지크 야 뭐야 이거 지크가라는 거야? 야 이거는 지크가라는 건데? 아니 이거는 지크 못 참지 이걸 어떻게 참아? 야 오지크? 오지크 오지네요. 게리? 아니 오지크 들어간 아펠리우스 이거 솔직히 너무 투머치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거 가라는데 뭐 어쩌겠어. 아 바론 됐네 이거. 이거 그 바론이 딥라인에 이거 불 뿜는 거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거학이 있긴 해. 거학이 있으니까 이거 바론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바론 잡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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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나이스. 그렇지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줬던 애 연승으로 지금 한 번도 안 줬던 애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센지 가늠이 되시죠? 단 한 번도 안 줬던 애를 제가 이겼어요 지금. 세주 이성만 띄우면은 레벨업 가도 될 것 같은데? 9레벨? 세주하니 이성만 포카스 떴네. 이거 견제하려 그랬는데 오케이. 여기서 8레벨에서는 이제 리롤 칠게 뭐 아펠 삼성 세주하니 쉔 삼성 뭐 근데 3코 삼성은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9레벨을 가 근데 9레벨을 가도 사실 그렇게 세질 건 없거든요. 사실 조합 자체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센 거는 맞는데 한계치가 고점이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물론 4코 삼성을 띄우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야 근데 둘 다 공허냐. 1등이랑 3등이 둘 다 공허네. 여기 공허 상징도 있구나. 아 벨베스가 없이 8공허가 되네. 여기 상징이 두 개가 있네. 어 클론으로 만난 거 좋았고 이러면은 전령이 아니고 그래도 바론으로 되는구나. 어 세주하니 크산테한테 차인 거야? 아니 근데 여기 크산테 안 쓰는데? 아 크산테 쓰는구나. 크산테한테 차였구나. 어? 어 이거 아이 아슬아슬한데 이거 나 질 것 같은데? 무장으로 고다나 갑시다. 9레벨을 가서 근데 딱히 세질 게 없는데 아 고민이네. 9레벨을 가서도 딱히 세질 건 없지만 8레벨에서도 딱히 세질 게 없어. 4코 삼성을 보는 게 아닌 이상. 근데 4코 삼성은 솔직히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는 바론이 아니니까 아주 손쉽게 이기죠. 바론만 아니면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데 바론이 너무 세단 말이야. 여기 이겼고 혹시 카이사 삼성 견제할 거 있나? 어쩌면은 카이사 삼성 볼 수도 있어 저기가. 나 여기 지금 만나면은 질 거 같은데? 아까 방금 클론이랑 만났을 때도 되게 어이 점점 세지는데 얘? 이걸로? 사사딘 삼성 붙었어? 아니 뭐 쟤는 그렇게 상관없는 애인데 여기가 문제. 바론 시시기 한번 맞아주고 타릭은 뭐 빠르게 죽을 거고 얘는 아펠리오스 그렇지 백발백중으로 카이사랑 이거 딥라인 좀 끊어줘. 백발백중 시너지 효과로. 자 쉔 아주 튼튼하게 버텼네. 죽었어요. 아유 이거 봐 얘 안 된다니까 이거 질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세질 게 없어 별로. 그래서 문제예요. 아크샨 타릭 리산드라 애쉬 이런 애들은 삼성이 필요가 없고 이거 9레벨 갑시다. 9레벨 가서 뭐라도 하나 하자. 크산테로 이거 얘네를 차버린다든지 뭔가 크산테라도 하나 넣을까요? 와 진짜 창고 역겹다. 근데 창고 역겹네. 아유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오지. 거학보다는 가고이라나 탱템이나 하나 더 가는 게 이게 저기 저 태블망 같은 거 태블망이나 모렐 가서 치감을 땡겨도 되겠는데 저 그냥 9레벨 가서 하이머딩 거로 치감 넣으려고 그 터렛 있잖아요. 터렛 업그레이드로. 그래서 그냥 안 갔습니다. 아마 징수총 두 개에다가 치감 하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하이머딩 거 터렛으로. 아이 뭐 애쉬는 9레벨인데 뭐 안 뜰 거고 하이머딩 거가 제일 낫지. 어 치감 이거요. 이거 3코 삼성은 안 보겠습니다. 얘네 필요 없어요. 3코 삼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는 리산드라를 좀 앞으로 빼고 하이머딩거를 지크 받아놔야겠다. 하이머딩거 일단은 아 저걸 못 끊었네 까비. 근데 이것도 지금 유의미한 변화죠. 하이머딩거 터렛을 썼기 때문에 딥라인 하이머딩거를 한번 끊었잖아요. 이거가 일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형 하나 넣어주고 처형 두 개 넣어주고 요렇게 가고 아니 뭐 붙는 게 없냐. 붙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된 게 진짜 골고루 역. 아까 그 리산드라 애쉬 뭐 아크샨 타릭도 이러더니 진짜 역겹게 나오네 진짜. 진짜 창고 역겹네. 오케이 이거 봐 하이머딩거 변화를 줬습니다. 하이머딩거로 이봐 하이머딩거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근데 저 이제 끝났거든요? 이번 턴이 막턴이거든요? 아 이 벨포즈까지 나오네. 아니 아니 벨베스 세주안이 용발톱 하나 보고 삼성복과 세주안이 세 마리만 더 찾으면 되거든. 아 근데 힘들겠다 이거 못 이기겠다. 아니 하이머딩거가 이렇게 안 떠? 와 운이 없다. 운이 없네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 뭐. 좀 아쉽네요. 뜬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서 졌네 이거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점이 낮아서 그렇지 2등도 사실 굉장히 센 조합이잖아요 보시면은. 근데 진짜 막 이렇게 더 세지려면 4코 삼성을 띄우든가 해야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높아질 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하다. 돈을 많이 썼는데 되게 안 붙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무튼 추천하는 덱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죠. 여기가 말도 안 되게 센 거고 바론이 좋습니다. 알아봤어요 아펠덱.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